진짜 가만 정식 명칭은 라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서 면적은 의외로 큰 23만 6천 평방킬로미터로 우리나라의 2.5배 수준이지. 하지만 그에 반해 인구는 8분의 1에 불과한 665만 명이며 수도는 비엔티안으로 현지에서는 위안짱이라 발음하고 있지. 지리적으로 인도차이나 반도 중동부에 남북으로 가늘고 길게 뻗어 동서남북으로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중국에 접해 있는 내륙 국가인데 급격한 근대화를 추진한 태국, 베트남에 둘러싸였지만 아직도 소박한 삶이 남아있고 사람들의 표정도 여유로운 편이야. 공산혁명이 성공한 이후 현재까지도 라오 인민혁명당 일당 독재국가로 14세기에 건국된 이후 베트남, 버마, 태국 이후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라오, 또한 베트남 전쟁 시 미국의 공습을 받아 더욱 황폐해진 이곳. 어떻게 보면 라오스 사람들에겐 현재가 가장 행복한 시대인지도 몰라. 뽀뺏냥이라는 말로 뭐든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는 라오스 사람들. 어떻게 보면 어설픈 성격의 라오스 사람들이지만 굴곡진 역사 속에서 착취당하며 살아온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툼과 분쟁을 피하기 위한 방어기제로 자리 잡은 게 아닐까? 뉴욕타임즈가 꼽은 세계에서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에 선정되는 라오스. 우한폐렴 이전엔 꽃보다 청춘 때문에 한국인 관광객이 발에 치일 정도로 많았으며 더딘 경제발전 덕분에 동남아에서 자연환경이 가장 잘 보존된 라오스. 여러 도시들 중에서도 지구상에서 가장 순수한 곳이라 불리는 루앙프라방. 하지만 여행시 배우는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 지리 등도 좋아하지만 민호수가 무엇보다 관심 있어 하는 것은 현지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특히 아름다운 현지 여성들과 말이지. 동남아에서 손꼽힐 정도로 아름다운 몸매와 하얀 피부를 자랑하는 라오스 여성들. 그래서 이번엔 내가 만난 라오스 여성들의 매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해. 동남아시아를 여행하다 보면 다양한 국적의 여행자들을 만나는데 태국의 카오산 로드, 베트남의 VBN 등등 배낭여행객들이 불나방처럼 몰려드는 곳. 그곳의 여행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도 나쁘진 않지만 내가 가본 곳 중에 라오스가 최고야. 그런 라오스는 여행자를 매료시키는 세계유산의 도시가 있어. 그것이 바로 내가 라오스에 처음 왔을 당시 방문했던 루앙프라방. 그 전까지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곳이었지만 처음 방문한 2014년 얼마 지나지 않아 루앙프라방의 포로가 되어버렸지. 루앙프라방은 라오스 북부 산간지역의 도시로서 대부분의 거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어 인도차이나 반도를 유유히 관통하는 메콩강을 따라 펼쳐진 도시. 도시는 어딘지 모르게 시간이 느긋하게 흐르는 느낌이야. 경제성장이 주변국보다 현저히 뒤쳐져 있지만 아름다운 자연과 프랑스 양식의 건물이 독특한 경관을 만들어내는 라오스. 시선을 돌리면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과 낮잠을 자는 툭툭 드라이버, 메콩강의 흐름처럼 사람들도 느긋한 여유를 갖고 있어. 그 중에서도 루앙프라방에 왔다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야시장이야. 왕궁 박물관 앞에 거리가 저녁부터 통행금지가 되면서 노점이 늘어서지. 시장에 갔지만 젓가락 갈 곳이 없어 가이드 녀석과 근처 선술집으로 향한 미노스. 그런데 이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야. 누구에게 구속받는 걸 싫어해 주로 혼자 뚜벅뚜벅 다니지만 당시엔 초행길이라 라오스는 딱 이틀간 가이드를 이용했지. 배고프다고 말했는데 녀석은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건지 목마르다는 것으로 오해하고 야릇한 표정으로 나를 이곳으로 데려왔어. 이미 이곳에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다는 여성들의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지. 배고픔에 살짝 빈정이 상했지만 나름 준수한 분위기에 기분이 풀어진 미노스. 25세의 가이드 푸이는 그녀들과 몇 마디 주고받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녀들과 같은 테이블에 착석하게 되었지. 어느 정도 술이 들어갔는지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그녀들. 나의 배고픔을 아는지 모르는지 옆에서 정체모를 뼈다귀를 뜯는 댕댕이.
그리고 시종일관 핸드폰을 매만지며 나를 병풍삼아 사진찍기 바빴는데 나의 배고픈 표정을 읽고는 핑크옷의 처자는 다정하게 나를 챙겨주었어.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현지 여성들에게 호감을 사는 미노스. 당시 때묻지 않았던 라오스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던 거야.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웃고 즐기는 사이에 나온 이름 모를 요리들. 나중에 알았지만 나를 챙겨주던 핑크색의 처자가 나를 생각해서 시켜줬던 것이지. 쪼그라들던 뱃속은 어느새 가득 차서 내보내달라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 바가지로 떠서 흘려보내는 방식의 낯설지 않은 재래식 변소. 일보고 나오니 오리알을 담는 주인 아지매와 그걸 야릇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꼬마녀서. 태국이나 라오스나 기본적인 여성들의 체형은 상당히 밸런스가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배불리 먹은 총 금액은 20만 킵, 우리나라 돈으로 2만 6천원. 그녀들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기에 쿨하게 계산하고 가이드와 자리를 떴어. 물론 나중에 인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모두의 연락처를 받아놓는 건 필수지.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후에 도착한 곳은 푸이 녀석의 집 근처 꼬치구이 집. 둘이 먹기엔 심심하다면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친구들을 불렀는데 이미 배도 부르고 피곤하기도 해서 살짝 싫은 표정을 지었지만 여기서 또 다른 인연을 만나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거야. 태국이나 베트남에서 만난 여성들은 대부분 술을 즐겨하지 않았지만 나와 마주치고 별다른 인사도 없이 그녀는 거침없이 잔을 들이켰어. 방금 전에 만난 여성들과는 달리 말수가 적지만 편안함을 주는 그녀. 왜 자꾸 나랑 눈이 마주치면 시선을 피하고 웃기만 하는 것일까? 하지만 그런 모습조차 왠지 싫지는 않았어. 한동안 나와는 대화 없이 맥주만 들이키던 그녀. 지금껏 전 세계 수많은 여자를 만나오면서 시작의 짜릿함과 행복만큼 그 엔딩의 가슴 저리는 아픔을 알기에 섣불리 여성과 엮이는 게 조심스러운 미노스. 하지만 조용하던 그녀는 어디서 나온 용기인지 내 어깨를 톡톡 쳤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나를 다소 당황스럽게 만들었지. 내일 모레 하루 시간 낼 수 있는데 미노스만 괜찮다면 내가 가이드 해줄까요?